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오랜만에 3단 지게차 작업하러 왔습니다. 1m짜리 흉간인데요. 2단 적재한거 일반 스탠다드 지게차로 내리기 힘들거든요. 일반 지게차가 하다가 못하고 제가 하러 온 거예요. 10개씩 4대 40개니까 부지런히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거 내려서 적재하는 곳이 땅이 별로 좋지 않아갖고 처음에는 고생 좀 했습니다. 한 대 내릴 때까지만 해도 땅이 빠져갖고선 불안불안했어요. 근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땅이 많이 단단해지더군요. 지금 더 안에까지 들어가 달라는데 그건 좀 무리예요. 일단 놓는 데까지 놓겠습니다. 앞에 보면 지게차가 더 이상 못 올라가죠? 한쪽으로 확 기울어버립니다. 이 땅은 그래도 좋네. 자꾸 밟으니까 단단해지더라고요. 이런 건 뭐 계속 똑같은 작업이 반복이니까 40개 그냥 후다닥 내려버리겠습니다. 제가 벌써 이제 한 대 다 내려가죠? 제가 참 빨라요. 1단 내리고 2단 쌓기 전에 저 밑에 맨 갓 쪽에는 돌로 받쳐줘야 돼요. 더 이상 흉간이 굴러갈 수 없도록이요. 위에서 2단 쌓았을 때 위에서 무게를 짓눌러주면은 밑에 이렇게 벌어지면서 굴러갈 수가 있거든요. 꼭 받쳐달라 그러세요. 맨 끝에는요. 양쪽 다 받쳐달라 그래야 돼요. 한 대 다 내리고 이제 두 대째 내리고 있습니다.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것도 중량짐이고 부피가 크다 보니까 시야도 많이 가리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놓고 나서 굴러갈 수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우리 3단 지게차 작업 같은 경우 높이 들어서 회전을 할 때 땅이 안 좋으면 지게차가 전복될 수 있어요. 3단 지게차 같은 경우는요. 이거 지게발로 들고 높이 들면은 그 무게중심이 완전히 바뀌어버려갖고 땅이 기운돼서 급격하게 회전하면은 그냥 전도되는 거예요. 지게차가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두 대째 내리고 나니까 땅은 엄청 단단해졌어요. 웬만해서 빠지질 않겠네요. 근데 이날 그 먼지가 그냥 장난 아니었습니다. 지게차부터 옷이 아주 뽀얘졌어요. 지금 뭐 이런 비포장도 땅 같은 경우는 워낙 건조해갖고 그냥 먼지가 엄청나요. 마스크 꼭 하고 일해야 될 것 같아요. 이날 요거 흉간 40개 내리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나마 나중에 땅이 단단해져갖고 지게차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갖고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된 거죠. 저 땅이 처음에는 엄청 안 좋았어요. 2-3일 있다 또 40개 더 온다니까 그때는 또 더 빨라지겠죠. 이거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니까요. 흉간이 미터급시 되면은 엄청 단단해요. 그 대신 그만큼 무게도 무겁겠죠. 중량짐이기 때문에 항상 작업할 때는 그래도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방심하고 작업하면 큰일 나요. 언제나 둥근 물건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굴르면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흉간 내려가고 있습니다. 흉간 하차 끝. 자, 고생하셨습니다. 먼지도 많은 데서. 감사합니다.